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나온 모든 감사에 관한 말씀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의 재물을 주라.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런 말씀들이지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구절은 오늘 본문 뿐이었습니다. 감사에 대한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교훈입니다. 감사하라는 말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과 큰 차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늘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번역했고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체질, 우리의 습관이 감사가 되도록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이고 불평이겠죠. 원망과 불평이 체질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인격화되고 습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죠. 없으면 없는 대로 원망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불평하고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늘 원망과 불평하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출애굽하지 않았느냐. 바다를 물지같이 건너고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양식을 먹지 않았느냐. 반석에서 솟아나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멸망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을 거울로 삼아서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지적을 행했습니까? 홍해바다라는 큰 물을 건넜습니다. 그 큰 물 앞에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물을 육지같이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뭐라고 원망 불평합니까?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큰 물 때문에 원망했던 사람 이제는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물을 만나니까 이번에는 물이 쓰다고 원망합니다. 고기도 없다고 원망했고 심지어 부추와 오이를 먹지 못해서 우리의 정력이 약해졌다 라고 원망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조건이 바뀐다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더라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이 얼마나 좋게 바뀌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당연히 감사해야 될 텐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것이나 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랜만에 한국 방문하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은 정말 한국에 다 있다.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모든 것이 좋아졌고 편리하고 첨단은 다 한국에요.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는 이렇게 좋아졌고 이렇게 살기 좋고 감사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라는 질문에는 퀘스천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처지가 바뀐다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항상이라는 것, 범사에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범사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감사가 내면화되지 않는 체질화되지 않는 성품화되지 않는 습관화되지 않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 성도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